자, 2부. 자. 자,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다? 여기서 너무 빨라요. 렌더링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. 저는 제가 내용을 치고 1초 정도 있으면은 그때서야 얘가 렌더링 되게 하고 싶어요. 자, 그걸 해볼게요.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디바운스 컴파일 할게요. 디바운스 컴파일. 요 디바운스 컴파일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. jQuery가 이거면은 로데시는 이거예요. 여기서 디바운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dis.compile_를 한 다음에 오,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게 뭐냐면은 디바운스 컴파일이 실행되면 뭐가 실행된다? 얘가 실행된다. 몇 초 후에? 0.5초 후에. 이해되시나요? 다시 한번 정리. 자, 이 함수가 실행되면은 결국에 얘가 실행된다. 근데 바로는 아니고 뭐다? 0.5초 후에.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보세요. 자, 이 함수가 3번 실행됐어요. 그러면은 얘도 결국에 몇 번 실행되죠? 3번 실행되죠. 하지만 디바운스 컴파일은 일반적인 그런 작동이 아니라 디바운스 컴파일을 엄청나게 막 해요. 근데 요 사이사이 간격이 다 0.5초가 안 돼요. 그러면은 얘네들로 인한 이 호출은 다 무시가 되고 마지막에 요 호출에 관련된 요것만 호출이 돼서 한 번만 됩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러면은 네, 여기선 이렇게 돼야겠죠. 그러니까 최초에는 컴파일을 그냥 바로 하는 거고 네. 안녕 하세요. 안 되네?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여기서 중요한 것도 나왔어요. 디바운스 컴파일. 여기다 하면 안 되는구나. 이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요걸 여기다 달아야 돼요. 이렇게. 맞출 거예요. 디바운스. 이게 될라나? 되네요. 아, 되네요. 됐다. 네, 이렇게. 이게 컴파일이 실행될 때마다, 네, 컴파일이 실행되는 횟수만큼 얘가 실행이 안 된다.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. 근데 이걸 빼면은 컴파일이 실행된 만큼 요 연산이 일어나는데, 이렇게 한번 감싸면은 컴파일이 100번 된다고 해서 얘가 100번 되는 건 아니다. 됐습니다.